가죽이라는 나물입니다. 고추장에 장아찌처럼 또 만들어 놓으면 맛있거든요. 근데 먼저 다듬어야 돼요. 이렇게 다듬을 때는요, 이렇게 끊어 봅니다. 똑똑 잘 끊어지는 부분이 바로 보드란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보고 잘 안 끊어지면 느낌이 조금 나무 같다 싶으면 딱딱한 거고요. 가능하면 요 밑에 부분, 요 잎이 달린 부분 있죠. 약간 조금 딱딱하다 싶은 부분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. 이거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더 질겨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드란 부분만 떼서 요 부분이 좀 딱딱하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요. 여기 잎 부분 있죠. 여기 잎 부분. 자, 요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버리고요. 이렇게 잎 부분만 쓰겠습니다. 이렇게 야채 탈수기가 있으신 분은 야채 탈수기 돌리시면 되고요. 또 야채 탈수기 없으시면 그냥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좀 펼쳐서 담아서요. 한두 시간 정도 해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. 저는 이렇게 뺄게요. 예, 고추장은 한두 종이컵 정도 됩니다. 그 물이 생길 걸 또 대비해서 저 고춧가루를 한두 스푼 더 넣을게요. 자, 이 고춧가루는 나중에 물이 생기면 그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마늘 다진 거를 듬뿍 한 숟가락 넣습니다. 자, 액젓도 괜찮고 진간장도 괜찮은데요. 저는 진간장을 3분의 2 소주컵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조금 단맛을 추가해 주는데요. 설탕을 4스푼 넣을게요. 가죽 나물을 넣고요. 통에다가 담아두면 돼요. 벌써 숨이 이렇게 죽어서 양이 줄어들었죠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꼭꼭 눌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약간 여기 짭짤하기 때문에 밥반찬으로 이제 두고 드시면 돼요. 냉장고에 하루 넣어두었던 가죽 장아찌. 이것만 해도 아마 밥 다 드시고도 남을 겁니다. 가죽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